이게 리뷰 이벤트네. 리뷰 이벤트 멍게. 이게 우럭이랑 도다리. 이게 도다리와 우럭. 도다리 우럭. 4만원 어치입니다. 자그마치. 자그마치 4만원 어치입니다.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로 그냥 해가지고 드릴게요. 그랬어요. 투명 그릇에다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투명이요? 멍게 향이 너무 좋다. 멍게 좀 보세요. 정말 맛있겠죠? 멍게 해삼 갭을 다 먹냐고요? 다 먹죠. 특히나 좋아하는 거는 해삼. 멍게 갭을 해삼 전복 가리비 다 좋아하죠. 생전복은 솔직히 너무 맛이라고? 생전복? 너무 맛있는.. 아, 난 맛있던데. 정말 맛있겠다. 깻잎은? 쌤장 좋고요. 앙 키모찌? Enjoy, enjoy your life. Thank you, thank you.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my channel. My name is Singing Cult. I'm very famous Korean, very famous singer.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파크유. He is Chinese? No, no. You original Chinese. 유 피너스 is very fucking small penis. No, no, no. I think really actually you face and you boobs and you suck my dick. You dick is very fucking small dick. Fuck you, go to hell. Get away from me.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want from me? Huh? Fucking idiot.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이 정말 요 봄철에는 말입니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야 포항에서 포항산 아이들은 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아, 이 봄철 4월달 5월달은 도다리가 정말 맛있는 때거든요. 제철 해산물 아니겠습니까? 쌤장에 고추 그리고 편마늘 두 쪽 싹 얹은 다음에 바로 접고 접어서 이것이 바로 This is a fucking K tortilla. Tortilla. Fucking delicious tortilla. K canafe. 옴뇸뇸. 음. So very delicious. 야미. This is 우럭. 과메기를 다 넣고 나서요. 물회가 왔습니다. 와, 얼음 보세요. 좆대네. 드이소. 숟가락으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접시 필요하신가요? 앞접시가 있으면 좋죠. 우럭. I like that 우럭. 야미. 초장을 안 가져왔네. That's right. Oh my gosh. So fucking great. Delicious. I like 우럭. 음. Good. So good. Oh my God. 도다리. 밥 좀 식으니까 식초에서 사라졌어요. 채팅이 없어졌는데요? 이거 해놓고 나가. 향이 좀 많이 세더라고요. 저거 넣었어? 그 식초, 미원, 참기름. 참기름 안 넣었다. 참기름? 참기름 원래 안 넣지 않나요, 근데? 원래 넣는 거야. 참기름 바로 넣어야지. 초밥밥에 참기름 넣는다. 오케이. 아유, 랄프 시치. 이러면 안 되는데 딱 뜨거울 때 참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밥알 하나하나 살아있게 했어야 되는데 돌려 돌려. 응, 됐구만. 여기 이제 그 초밥 할 때 그 밥 뭐라 그러죠? 참기름을 왜 쳐넣냐는데.
아니 한국식 초밥 있어. 그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근데 식초 향이 좀 너무 세가지고 참기름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윤기가 흘러요. 밥을 하나 살아 있잖아. 자, 요거를 해가지고 깻잎. 싹 해가지고 요거를 싹 넣어가지고 그대로 입에 넣어봐. 한번 먹어봐. 뭐 아무것도 먹어봐. 아, 좀 먹어봐. 맛있지? 내가 참기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참기름 없으면 이 맛이 안 나요. 근데 저들은 몰라. 일본식 초밥이랑 이 그 저 한국식 초밥이랑 그거를 몰라. 다르다. 안 키모찌? 아,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개 맛있지. 고소하고 담백하지. 거짓말 아니라 진짜 맛있지. 사 먹는 초밥보다 맛있어. 그래, 그런다니까. 근데 저들은 몰라요. 나는 이제 횟집 가가지고 저 일회용 장갑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달라 그러는데. 참기름까지. 그렇게 남은 회 이렇게 먹으면 엄청 맛있어. 오락. 미쳤다. 도다리가 아주 맛있어요. 마늘 좀 많이 달라. 여기다가 이런 거 살짝 조금만 밥 넣어서 먹어도 너무 맛있어. 멍게 한 입 해야지. 리뷰 이벤트니까 남겨야지. 밥을 좀 먹어야겠다. 밥 맛있지 그렇게 먹으니까. 이거 맛있어요. 아, 멍게 맛있다. 하나 먹어. 먹게 먹어버려. 치워버리게. 난 이거까지 못 깨물어 먹어. 어렸을 때 이거 깨물어 먹는 거 좋아했는데. 그 즙 나오잖아요. 깨물 때마다. 즙 나오는데 안에서 그거 나오지. 그 내장? 내장이라기보다는 되게 꼬들꼬들한 그 멍게살이 나와. 이게 하이라이트지 어떻게 보면. 멍게 무슨 맛으로 먹냐고? 멍게를 멍게 맛으로 먹지. 그게 무슨 질문이야?
너무 맛있다. 이게 우럭초밥이지. 밥 맛있지? 밥 좀 파야겠다. 밥 맛있다니까. 이 밥의 레시피는 식초 4스푼, 미원 1스푼, 맛소금 1스푼, 설탕 2스푼, 참기름 빙빙입니다. 대충 밥이 무슨 맛인지 알겠지? 한 꼬집. 한 꼬집. 티스푼 기준이에요. 그냥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약간 느낌. 회가 질리지가 않아. 물은 안 드시나요? 물에 먹을 거야. 밥 400g 기준이야. 야. 회가 탱글탱글하니 맛있네. 도다리도 맛있고, 근데 우럭이 진짜 개맛있음. 쫀득쫀득해요, 약간. 쫀득쫀득하니 광어보다 맛있다. 약간 탱탱한 느낌이 더 있죠. 우럭은 광어에 비해. 회가 40,000원치고 물회가 15,000원, 배달비가 얼마? 4,000원. 쌈 다 먹었네요. 하나 더 시킬까 원래. 저 스키자신 안 드시죠? 뭐 있는데? 샐러드 같은 거. 네, 배추랑 가져서 가볼게요. 생강이랑 락교 이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안 드시죠? 그 게를 여기다 빼놔. 백김치. 백김치 원래 광어에 먹어야 되는 건데. 술 없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물을. 나 따라서 참치를 시켰는데 다 버렸다고? 맛없어서? 느끼해서? 안타깝구만. 근데 어딜 가나 또 그런 입맛들이 있어. 단순한 입맛들. 참치는 처음 드셔보는 건가?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색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64비트, 128비트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256. 그런 식으로. 색이 진짜 정말 다양하거든. 맨날 배달 시켜가지고 뭐 고추장에 범벅돼 있거나 패스트푸드나 그런 거만 기름에 튀기고 그런 거 먹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딱 먹으면 이제 입맛이 확 살아나지. 회가 비싸서 못 시켜 먹겠다고? 그러면은 낚시를 해서 잡아서 먹어. 근데 그게 더 비쌀 수도 있어. 낚시 장비 빌리는 거 하면 또 시간이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잡으면 뭐 본인이 뭐 포트 갈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비용 있으니까. 곁들여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백김치에다가 도다리. 자 이제 하이라이트 먹어. 와 무겁다 무거. 남은 회를 이거지. 이렇게 하면 멍게 물회에서 멍게 화로 물회가 되거든. 모든 물회가 되는 거야? 그렇지. 갖다 버리고. 야. 아니야, 밥은 이제 따로 이게 떠가지고 먹어야지. 살얼음 소리 보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술 뜨는 거야. 이렇게 크게 이렇게 한술 떠가지고 회랑 멍게. 멍게 여기 있다. 멍게 싹 해가지고. 야 멍게, 멍게랑 회랑. 맛있다. 포항 사나이식 먹방 가야겠다. 과메기를 다 널고 나서요. 늦은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것도 있네. 클로렐라면도 있네.
여기 이제 클로렐 라면이거든. 소면 대신 넣어서 먹는 거 진짜 괜찮네. 뭐예요 이게? 야, 안 튀기게 조심해라. 형 흰옷이다. 예. 클로렐라. 클로렐라? 해초로 면을 만든 거야. 바다의 맛이 나네. 그리고 이제 건더기 살짝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국물. 국물 한번 싹. 조그만 국자 있으면 좋았을 텐데. 조그만 국자는 없잖아. 큰 거밖에 없어서. 여기 큰 거 쓰기엔 조금 그렇죠. 모래집 가면은 주는 그 조그만 국자가 있거든. 국물 싹 넣어가지고. 와. 이 조합은 무슨 맛이 날까? 아, 개 맛있다. 고트의 부단다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오빠들 맛있어. 아. 면 좀 드세요. 예? 면 좀 드세요. 면을 이렇게 가져가 드세요. 나한테 튀길 것 같아요. 맛있지? 예. 면은 근데 제스가 아니네요. 그래 있어. 코트 F단장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오빠들 맛있냐고. 밥이 히트였어 오늘. 밥이 진짜 맛있다. 초밥집에다가 화로에 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게 맞죠. 초밥 비싸. 와. 배가 좀 남아 있는 걸요? 먹어. 다 드세요. 와, 전 진짜 배불러요.
라이프야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와. 오 진짜 잘 먹네 오늘. 잘 드셔요. 건 얘기 다 먹었다 이제. 간만에 먹은 진짜 집에서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더 뭔가 완성도가 깊다. 가끔씩 이렇게 시켜서 먹는 게 괜찮은 것 같아. 밥 준비해가지고 맞지? 네. 그래서 싸요. 어. 와. 어우 배불러. 완전 배불러. 와 담배 진짜 못 참겠다. 누가 나한테 100만원 주고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은 나 이거 필 것 같아. 진짜로 담배를 참을 수가 없어. 거의 얼큰하기로는 온도는 다르지만 거의 뭐 뼈해장국 한 그릇 진짜 스근하게 먹고 나서 나와가지고 담배 한 대 꼬나 물고 탁 불 붙이는 딱 그 느낌.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 와. 진짜 잘 먹었습니다. 괜찮지. 이게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거야. 밥이. 우리 엄마는 회시키면은 항상 저걸 만들어. 밥을. 저 밥을 딱 만들어 가지고 회 남은 거에다가 하나하나 딱 이제 위생 그 장갑으로 하나하나 초밥을 이렇게 만들어. 그래 가지고 탁탁탁탁탁 놓고 매운탕을 딱 끓여. 그다음에 이제 매운탕을 이제 국자에다 넣잖아. 매운탕 그러면 숟가락에다가 그 엄마가 만들어 놓은 그 초밥 갖다가 들어가지고 매운탕 국물에다 한번 싹 딱 어 살짝 적시고 빼갖고 그대로 먹잖아. 미쳤어. 매운탕의 그 얼큰함과 그 따뜻한 온도와 그 매운탕 특유의 그 국물향 그리고 회 어, 그 밥알 하나하나에 딱 스며들면서 이게 진짜 한국식 초밥이라니까. 미쳤어. 그 우리 엄마 해준 거 먹어봐야 돼 여러분들. 개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아이 김오지 현안영. 갈매기 장법 너무 고맙다. 아 100개. 그러니까 신맛 단맛 짠맛 어 매콤함 뭐 다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진짜 맛의 궁극체라고 해야 되나. 어 뒤져.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요리는 잘 못하는데 한 번씩 뽀록이 터지면 대박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온 메뉴야. 뭐해?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방금? 집에 개구리가 들어왔나 본데요? 뭐 한 거야, 방금? 에? 알파 방금 뭐라고 한거 같은데?
모르겠어. 뭐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다시 듣고 싶진 않네. 예. 코트 F 단장님 에드벌룬 10개 감사합니다. 시발 이 새끼야. 물 나왔는지 확인해 봐. 확인해 보래 랄프야. 안 왔어요. 야, 간만에 회 먹은 건 진짜 괜찮은 선택이었다. 제철 도다리에다가 우럭에다가 물회에다가 멍게에다가. 그러니까 참 맛있게 먹은 음식은 여운이 남아. 진짜 재밌는 영화 작품을 보면은 영화관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곱씹어 보는 것처럼 그 스토리와 그 플롯과 이제 음식도 그래. 너무 맛있게 먹은 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 되새기게 돼. 여운이 남는다. 그 정도의 맛이었다. 그리고 나는 쌈배를 펴야겠다. 오늘 차림비가 있는데 너무 안 채워져가지고 이제 2시 안에 컨텐츠 하는 게 목표였는데 더 시간을 미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최초로 오늘 상차림비가 안 채워지는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럼 그런대로 뭐 일찍 끝내죠 뭐. 어쩔 수 없지.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이제 1,000원짜리 한 장 안 나오면은 뭐 제 입장에서도 이게 방송하면서도 아 이게 좀 서로 오늘 좀 안 맞는 날인가 보다. 약간 그런 예. 사상 초유의 사태. 밥 처먹고 퇴근.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시는 분들 모두가 10개씩만 쏘셔도 할당량 이상 충분히 채워지겠죠. 절반만. 하이코게이 고맙습니다. 원숭이 꿈나무님. 담배 맛있다. 이 담배 딱 피고 나서 오슈 오랜만에 진짜 맛있게 커뮤글 싹 보면서 여러분들과 노닥거리고 싶네요. 피우십니까, 형님? 저 아까 10개 쏜 파랑게이가 피는 거 말보로 저 비슷하였나? 냄새도 안 나고 좋아. 딱 니코틴이 딱 알맞게 들어와.
자, 담배를 다 피웠고요. 자, 이제 텐션을 올려서 목소리 톤도 좀 올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깨어나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 다들 기지개 한번 켜시고요. 자, 여러분들 채우고 갑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크, 우리 또 철민님께서 또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철민님이 1000개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열심히 또 일해야죠. 먹었으니까 저한테는 점심입니다. 아점이죠, 아점. 저한테는 낮 12시에서 1시 딱 그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맛있게 밥도 먹었겠다. 오랜만에 먹방도 했겠다. 예, 편안하게 즐겁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자, 저희가 누굽니까? 예?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굉장히 좀 오래된 예, 팬과 BJ의 관계, 이 스트리머와 이 팬과의 관계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도 하나의 인터넷 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정에 평안이 깃들 수 있게 모두 십시일반해서 이 상차림 비용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초코빵 내꺼야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가정에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가장에게 예 앞자리 3까지 또 빨리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이제 3시 돼가지고 컨텐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좀 이렇게 다 같이 좀 십시일반으로 채워서 예 또 나아가야겠죠. 아빠. 예, 그래 아들아, 1000원 고맙다 아들아. 앙키모찌. 아, 우리 갈매기 창법 몇 개나? 3100곡이 남았어. 어제는 좀 혼자 많이 부담을 했지만 오늘은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내가 만들어 볼게. 아이 뭘 죄송해. 어제는 갈매기 창법 때문에 든든하고 스근했잖아. 푸근했잖아. 어제 8500개 받았어. 고마운 거 나는 잊지 않아. 우리 프라하니 10개 고맙다 아들아. 옛다 시청료 아빠한테 반말하지 말고 싸가지 없는 자식아. 자, 여러분들 저희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예, 저희가 아주 예, 대가족이죠. 대가족. 예, 자 우리 대가족의 자 사돈의 삼촌 팔촌 다 모였죠. 자, 가정에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예, 십시일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뚱뚱한 아빠 없어요. 난 너같이 욕할 뻔했어. 나도 너 같은 넌 우리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용돈 좀 주셔요. 용돈보다는 내가 가르침으로 재능 기부할게 아들아. 자, 아빠 고추 커요? 매우 크죠, 매우. 예, very fucking weirdly actually, I think big whole stick. 약 줘야 돼, 랄프야. 예. 그러면은 안방에 있는 저것도 줘야 돼, 그 영양제. 안방에 영양제. 그리고 아침약, 그리고 홍삼, 그리고 아르기닌. 소고가 하는 거는 내가 참 마음이 아픈데요.
서운한데요. 아, 우리 갈매기 창법님. 아이, 그래도 뭐 풀영상에 남아 있으니까 풀영상을 또 보면은 예, 좋겠죠. 자, 한 번에 드시려고요? 자, 멀티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유산균, 밀크시슬, 밀크시소, 그리고 감기약. 이러면서 들을 거야. 아, 그래? 아이, 좋다 좋다. 그리고 홍삼, 아르기닌. 어, 홍삼과 아르기닌. 어, 아침약 하나 안 왔어. 아침약 마름모 그 약 있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위를 지키기 위해서 밀크시스를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위 코팅제죠. 간 코팅제죠. 간. 어, 그 홍삼 이거랑 먹는다고요? 어, 까줘. 약을 먹고 그 약의 쓴맛을 홍삼으로 중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아르기닌으로, 아르기닌에서 또 폴라포 맛이 나기 때문에 포도 맛으로 딱 중화시키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물 딱 먹으면 그게 바로 꼬냑이야. 근데 아르기닌 자기 전에 드세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가름. 아이 가름. Everything's gonna be okay. Give me the 홍삼. 가자. 어우, 약 맛있다. 그 어, 매우 건강해진 느낌이야. 앙 키모치 뽀뽀 쪽. 자, 이제 4,000개네요 여러분들. 2,000개 남았습니다. 빠른 템포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목소리 또 이제 톤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아, 이제 하나보다 그 시간이 왔다. 오늘 방송 놓칠 수 없지. 네, 바로 그 맛 아니겠습니까? 대신 여러분들 오늘 조금 이런 시간이 있어도 내일은 제가 또 풍선을 안 받는 날이에요. 내일은 제가 풍선 안 받고 내일은 유튜브 업로드용 컨텐츠를 하기 때문에 내일은 전혀 상차림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매주 주말 토요일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해자 방송을 위해서 오늘 미리 받아놓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알겠쥬? 혹시 상 엎어버리기 있나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예. 어, 근데 5,000개도 만개도 아니고 6,000개인가요? 5,000개밖엔 너무 부족하고 만개밖엔 너무 더부룩하고 6,000개가 딱 좋아. 예. 자, 여러분들 오늘 6시까지만 방송을 하느냐 또 그게 또 아닐 수가 또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한 7시 한 50분까지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또 제가 또 컨텐츠 다 하고 나서 더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좋은 또 기분 좋은 화합을 하다 보면 제가 또 기분이가 좋아져서 예, 종겜도 같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쭉 저와 함께 가시죠, 여러분들. 지금 뭐 사실 나가셔도 딱히
리스트에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방송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 편하게 앉아 계시면서 방송 쭉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눈물의 여왕님 고맙습니다. 스티커 50개 감사합니다. 네. 코트야 너 눈깔 쳐먹는 거 다시 하면 코스로 되는데 왜 돈 버는 건 못 굴리냐. 좋습니다. 지금부터 100개 이상 받으면 제가 눈을 시원하게 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그 모습, 예, 과거의 그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예 재미를 좀 드릴 수 있다면 아이고 100개 100개 안 키모찌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또 리액션을 또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크크크 치면은 저도 기분이가 좋아요. 예. 약간 그런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별풍선 터지잖아. 앙키모찌? 아, 그러니까 별풍선 딱 100개 터지면 이게 좀 조그매지면서 내 입으로 들어오는 그 애니메이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100개 오 맛있다 이렇게 할 수. 별풍창을 형 얼굴 옆으로 하면 가능해요. 아 그래요? 예. 없어지게끔 예. 해볼게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얼굴 옆으로 봐주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기죠 왼쪽으로. 예. 그러면은 이제 한시 방향으로 별풍선이 싹 스며 들어오나요? 아니 내가 수동으로 해야 되나? 아니요 그냥 거기 여기 있으면 형 얼굴 옆에 두면은 이게 없어질 때 이쪽으로 가면서 없어지거든요. 아 진짜? 네 형이 속으로 앞으로 가면서 먹은 이렇게? 그렇죠. 오케이 알았어. 코트가 별풍 받는 법 뽀또 부활 눈알 굴리는 거 댄스 부활. 댄스는 제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나이가 먹었더니 이제 입 터는 것도 힘들어서 몸까지 쓰게 된다면 아 방송의 텐션에 좀 예, 지장이 갈 것 같습니다. 파로웨이 부활합시다. 틱톡 꼴 받는 부분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그거 좋다. 그 전성기 시절 얼굴 나오는 그 부금 알아?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인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아 맞아 그거 하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안딴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상만 해도 기분이가 좋아요. 예. 꽁꽁 얼어붙은 한강 요즘은 사실 제 고향이긴 하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냥이. 오. 꽁냥. 고맙습니다. 눈물의 여왕님께서 스티커 100개 감사합니다. 리액션 존나 좋아. 뭐 여러분들 원하시면 리액션을 또 개발해 볼게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별풍선이 이렇게 내 입으로 빨려 들어오는 그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 트랜지션으로 해가지고 네 맛있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간결하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지 리액션은. 길게 하는 것보다는. 예.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또 풍혈이 막혔습니다. 예. 혈관이 막혔어요. 자 빨리 뚫어서 6,000개 딱 채우고 그리고 컨텐츠 갑시다. 예. 아이 맛있다. 교파민 중독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냥 애니메이션 꺼버려 랄프야. 전에 거로 그냥 놔둬. 그 다음에 내가 터지면 내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는 걸로 할게 그냥. 어 그게 맞겠다. 감사합니다. 빵키 뭐지? 아, 오늘 못 보지만 인사하러 왔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이가 안 된다. 야, 그거 왜 안 없앴니? 어? 아, 그럼 진짜 그렇게 하신다고요? 어, 내가 수동으로 할 거라 그랬잖아. 효과를 없앨게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에 남아 있어요. 이게 이동되네. 어,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한번 테스트 해봐. 테스트 못 해요, 이거. 아, 그래? 네. 100개 쌓아야만 이게 되는 거야? 까비 조카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빵키 뭐지? 아이고 교파민. 아 왜 이래? 빨리 없어져 채팅. 빵키 뭐지? 해봐. 아이 맛있다. 어. 아 이게 너무 수동이라서 불편해. 이건 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만들 수 없어.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응? 그러니까 7시 4시 방향으로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빨려 들어간 그런 이미지로 해주면 좋지. 뭘 또 바꿨어? 네, 좀 작아지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아, 진짜? 오케이. 형 얼굴 옆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아, 이게 뭐지? 아, 그렇게 안 했는데. 예, 예, 예. 어, 맛있다! 어. 그렇게 안 했는데. 어머나. 그냥 키워넣으세요. 이렇게 키워넣어도 돼? 네, 그 정도 키워넣으면 아마 빨리 들어가요. 4시 방향으로? 네. 아, 진짜? 4시 방향으로. 살짝만 내리면 좋겠어. 살짝 밑으로 내려. 모서리 하지 말고? 네. 오케이. 네, 딱 그 정도. 돈 벌기 힘드노. 쉽지 않죠. 아이, 맛있다. 괜찮다. 어, 괜찮다, 괜찮다. 랄프야, 네? 잠깐 앉아있는 거 어떠니? 조금 마렵다고요? 오디움 마렵다. 오디움 싸고 빨리 돌아올게요.